지토! 제6우주와의 대결에서 승리 이후 축하 승리 파티를 하기로 합니다. 모나카와 시고토로 즐거운데 고라레나갔다 고토니 스르소! 모나카의 정체가 들킬까봐 무서운 비루스. 지구에서 파티가 시작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모나카. 알고보니 그는 우주운송회사의 배달원이었습니다. 우치우치오츠요이 모나카상호 샌덴스르다메니 지츠와 건나모노 요이시산데세요. 모나카의 인형을 준비해둔 미스터 사탄. 결국 모두의 의심에 비루스는 모나카가 강자가 아니란 걸 밝힙니다. 그때 마침 혼자만 이 사실을 모르는 손오공의 등장. 전투복으로 환복 완료. 다짜고짜 모나카와 한판 붙으러 가자고 하는 인성. 비루스에게 모나카의 인형 탈을 넘깁니다. 결국 거짓말을 한 비루스가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손오공 대 비루스의 대결 시작. 문제가 많은 인형 탈. 지구가 파괴될 것 같자 말리러 온 우이스. 비루스様가 야메로도 있대모 데스까? 소노헨데 야메테오키나사이. 도움이 된 푸알의 변신술. 그때 모나카가 두 명인 걸 발견하는 손오공. 에라 모르겠다 싶은 비루스지만 모나카! 오메 부음이다 그 문레스모데 긴카! 이 아빠 스게라! 손오공 왜 바보로 만드냐고. 한편 이곳은 오랜만에 등장한 미래세계. 누군가에 의해 미래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쳐 부르마를 찾아온 미래 트랭크스. 고래대 가다미치 부은요? 1년 가게대 고래다케. 과거로 돌아갈 에너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도래다케 오크노 이노치가 우시나와레타카 와스레나이데네 아나타와 민나노 기보난다카라. 그때 습격을 당합니다. 잔해에 깔려버린 에너지를 모으는 기계장치. 그렇게 미래의 부르마가 누군가에게 잡힙니다. 이때! 하얏트! 그렇게 죽어버린 미래의 부르마. 어디론가 도망쳐온 미래 트랭크스. 거기에 있는 건 마이였습니다. 성인이 된 피라우 일당 출신 마이. 가상가 이노치 가게대 추출시다 에너지다. 고래대 이케르소. 가거니. 그때 또 나타난 악당. 트랭크스가 시간을 끌어보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아다시가 오토리니나루! 이키노코라나케이키나이노와 안타다요! 대신 시간을 끌어주는 마이. 하지만 당해버립니다. 드디어 밝혀지는 악당의 얼굴은 바로 손오공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요이요다. 겨우코스 오마에노 이키노니가 토마루히다. 사이야진노. 초사이언으로 변신하는 미래 트랭크스. 오로카난 인겐니와 시코소가 매군. 그렇게 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공의 얼굴을 한 사람이 가볍게 제압합니다. 칼 덕분에 1차 위기 모면 마성각을 쏘고 도망칩니다. 그렇게 타임머신을 가동시키는 트랭크스. 간발의 차로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기타, 건전히 기대로. 잠시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바로 서프샤크 VPN입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는 안전하신가요? 아니,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고 나만의 숨기고 싶은 최애 NA 폴더들 개꿀이주? 여러분은 광고, 멜웨어, 피싱 시도에서 안전하신가요? 아니,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시면 컴퓨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프샤크 VPN을 사용했을 때 가장 개꿀인 장점은 다른 나라 국가의 컨텐츠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 한국에선 블리치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데요. 서프샤크 VPN으로 다른 국가에 연결하면 무려 블리치 천년 열전이 검색됩니다. 고정 댓글에 적어놓은 링크 타고 가시면 서프샤크 독점 할인 및 3개월 추가 이용이 가능하니 꼭 서프샤크 VPN을 사용해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본 광고는 서프샤크 VPN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곳은 현실 세계. 꼬마 트랭크스는 피라우 일당들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마이와 썸을 타고 있습니다. 마침 타임머신이 도착합니다. 본인이 본인을 마중 나온 이상한 상황. 트랭크스는 몸을 회복합니다. 난데 베지타상을 여비니? 고노 텐카이와 모시카시테 각시고? 쿄다이? 응, 형제 아니고 너 자신이야. 하지만 베지타와 손오공은 비루스의 행성에서 수련 중이었습니다. 트랭크스요? 곤나 조타이데 갈때기다노? 난다도? 바로 지구로 온 침대레 아빠. 그렇게 선두를 먹고 회복하는데 손오공을 보자 경기를 일으킵니다. 과거의 은혜 다 까먹고 선빵치는 트랭크스. 과거 엄마에게 혼나게 됩니다. 고쿠산? 혼토니 이키테이루 고쿠산데스카? 다시카 셀을 모르더모 오라 이키케탄다. 심장병으로 죽은 미래 오공도 살려주지. 고노 히토가 미라이노 오레에
자신의 미래 모습에 놀라는 트랭크스. 이 와중에 여자친구 어린 시절 보게 되는 트랭크스. 과거와 미래에 있다리 시간을 아야츠르노와 오모이 츠미니나루토 시테이마시타카? 미래의 역사가 영향을 받아 큰 중재라는 우이스. 미래에 나니가 오꼬탄다? 모시아 마진부가? 다행히 미래에는 마인부의 부활 전에 바비디와 데브라를 처치한 트랭크스. 난토가 그 이후 오공블랙이라는 남자가 나타나 정의를 위해 지구인을 전멸하려 합니다. 그렇게 미래로 가서 오공블랙을 쓰러뜨리기로 합니다. 가기 전에 데려내려 보는 손오공과 트랭크스. 초사이어인 2를 보여주는데 손오공은 초사이어인 3를 자랑합니다. 가볍게 트랭크스를 발라버리는 손오공. 그때 미래에서 나타난 오공블랙. 손고쿠가 오메가 블랙가? 자신도 모르게 시간을 넘어온 블랙. 이 반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빵을 날리는 블랙. 손오공 미러전이 시작됩니다. 손오공과 마찬가지로 강한 상대를 보면 흥분하는 블랙. 스바라시 코노 이타미가 마타 와타시오 츠요쿠스. 갑자기 파워업을 해버린 블랙. 제대로 싸우려는 찰나 시공간으로 빨려가는 블랙. 가기 전에 타임머신을 부셔버립니다. 그렇게 원래 세계로 돌아간 블랙. 우이스는 블랙이 끼고 있던 반지가 개왕신들만 끼는 타임반지라고 말해줍니다. 부르마는 예전 셀이 타고 왔던 타임머신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타임머신을 수리하기 위해 힘써봅니다. 한편 소노반을 만나러 온 트랭크스. 트랭크스상! これが 고항상? 아노 호토바시를 치카라가 간지라레나이. 호구가 된 걸 단번에 눈치챈 트랭크스. 미래의 죽은 소노반과 달리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별거 별거 다 보여주는 소노반. 한편 제10우주로 가고 있는 비루스 일행. 그곳엔 블랙과 같은 길을 가진 개왕이 있었습니다. 차기 개왕신의 수업을 받고 있는 자마스. 私は 常々 考えていることが あります. 人間とは 本当に 守るべき 存在なのかと. 그때 도착한 비루스 일행. 안타가 天才的に 強いっちゅ 海王様か. 그만해 손오공 이 자식아. 타임 반지는 이곳에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戦って 差し上げなさい. これは お前が 人間を 知る 良い 機会になるだろう. 行くか. 그렇게 싫어하는 인간과 싸우게 된 자마스. 이건 블랙로키. 마사카 인간가? 그래도마데니. 순식간에 이겨버린 손오공. 안타 가요사마니 시테야 쯔에나. 구려까지 줘버립니다. 그렇게 제7우주로 돌아가는 비루스 일행. 손고쿠 절대니 잊으레나이. 한편 크리링의 부인이 18호인 걸 알고 충격받은 트랭크스. 충격도 잠시 베지터와 수련을 시작하는 트랭크스. 사토상, 엔료아리마센 슈퍼 사이야진 3대 기대ください. 최종 단계부터 시작해 버리는 베지터. 초사이의 원 3단계로 변신하는 트랭크스. 마다 손나 동주나 변신이 다요테 이야가르노카. 하지만 트랭크스의 작전이었습니다. 블루 상태로 아들 조져버리는 베지터. 베지터와 손오공의 강함에 안심해버리는 트랭크스. 바카야로! 오마에가 호코리타카키 사이야진의 치를 히쿤 모노나라바 오레노 무스코나라바 아레니모 마케르코토와 유루상! 반격을 성공하는 트랭크스. 오레 코에테 미세마스요 브라크모 토산모. 한편 이곳은 비루스의 행성. 전황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손오공을 불러 전왕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위스, 가이오신이 만가이치노 고토가 나이요 그레그레모 타노무소. 알고 보니 개왕신이 죽으면 파괴신도 같이 죽는다고 합니다. 파괴신 죽을 뻔했네. 그렇게 전왕이 있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여우코소 오이데 쿠다사이마시타. 오히사시부리 데스. 그렇게 전왕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토모다치니 나테 호시노네. 손오공과 친구가 되고 싶다는 전왕. 이 와중에 무려 전왕의 말을 거절하는 손오공. 자기는 바쁘니까 더 좋은 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왕의 선물을 받게 되는 손오공. 한편 셀 타임머신을 드디어 고친 부르마. 트랭크스, 베지터, 손오공이 미래로 떠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마이는 살아있었습니다. 미래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인조인간 때부터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야지로베. 베지터의 부름에 달려온 블랙. 베지터가 나설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새 더 강해진 블랙. 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베지터도 약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검을 만드는 기술 신혈참으로 뚫어버리는 블랙. 손오공이 나서보지만 손오공도 밀리기 시작합니다. 에네르기파까지 쏠 수 있는 블랙. それ以上の勝手な行いは許しませんよ. 그때 자마스가 등장합니다. 孫悟空のとどめは私が刺すと. 베지터는 리타이어 돼버립니다. 자마스의 목적은 자신만의 정의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고 그 세계에 인간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손오공과 자마스의 대결. 사실상 2대1의 싸움이 돼버립니다. 트랭크스가 참가해 2대2가 되지만 순간이동까지 사용하는 블랙과 순식간에 상처가 회복되는 자마스. この不死身の肉体、これぞ神. 자신의 몸이 불사신이라는 자마스. 불사신인 걸 이용하여 이들을 잡아두고 같이 블랙의 공격을 맞아버립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는데 베지터가 구해줍니다. 그 틈을 타 오공 트랭크스를 구해주는 야지로베. 베지터는 마이가 구출해 옵니다. 손오공, 베지터, 트랭크스를 다시 과거로 보내는 마이. 그러니까 개털리고 과거로 복귀한 3명. 한편 현재 세계의 자마스는 진호를 찾아옵니다. 소나타와 슈퍼 드래곤볼について教えろ. 그렇게 무력으로 진호에게 정보를 얻습니다. 한편 비루스 일행은 자마스 때문에 제15주의 개왕신을 다시 방문합니다. 자마스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마치가이나이. 아이츠와 고아스를 코로스키다. 결국 고아스를 죽이는 자마스. 하지만 우이스가 시간을 돌립니다. 오야, 파에라레타노. 자마스의 목적은 고아스様을 코로시테 토키노 유비와를 으바우 코토다타노데스. 결국 비루스에 의해 현재의 자마스는 파괴됩니다. 한편 꼬마 시절 자기한테까지 얻어맞는 트랭크스. 그 덕분에 트랭크스는 근심을 떨쳐냅니다. 비루스는 신이 신을 죽였기 때문에 트랭크스의 미래 세계는 바뀌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조인간 사건 때도 미래는 바뀌지 않았었기에 비루스의 말을 믿지 못하는 트랭크스. 그렇게 트랭크스는 자신에게 미래와 현재가 어떻게 달랐고 자신의 슬픈 어린 시절을 설명해줍니다. 그렇게 미래가 바뀌어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내 사랑. 트랭크스의 예상대로 미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타카. 도착하자마자 당해버린 마이를 발견하는데 트랭크스가 선두를 먹여줍니다. 야, 트랭크스! 요크 쿠치도 쿠치 쿠치겠나! 기사마! 시타고도 나이노카? 어? 어떨메다로? 결혼시테이르잖아이카! 오늘도 불쌍한 치치. 자식들은 어떻게 둘이나 있는 건데. 그렇게 다시 블랙과 자마스를 찾아옵니다. 후지민나테 오라노 니세모노 츠쿠테. 이들이 슈퍼 드래곤볼을 사용했다는 걸 말하는 손오공. 니세모노? 치가우나. 알고 보니 자마스가 빈 첫 번째 소원은 자신과 손오공의 몸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바꾼 뒤 자마스가 된 손오공은 죽여버린 것. 오메가 자마스다 치우나라 자마스노 카오시타 오메와 다리다. 또 다른 자마스는 미래 세계의 자마스였고 블랙이 손오공과 대결했었던 평행 세계의 자마스 보딘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아스를 죽이고 개왕신이 되어 타임반지를 획득했던 것. 그렇게 자마스가 미래의 자마스를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대 호마이모 카이오신다. 그렇게 슈퍼드래곤볼로 자마스는 불사신이 되었고 블랙은 손오공의 몸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소원이 무효되지 않게 슈퍼드래곤볼을 파괴한 자마스들. 설상가상 이 시대의 전 우주의 신들도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여전히 밀리는 전사들. 치치와 오천을 죽였을 때의 얘기를 듣자 분노하는 손오공. 처음으로 우세해집니다. 하지만 블랙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사이야진의 육체이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撃たれれば撃たれるほど力が高まる。孙悟空ベジータ는사이어인아니냐고자마스들은시간이동을한트랭크스를죄인취급합니다타이머마신나도というおごりが招いたものに他ならない。보같은논리로멘탈을흔들지만罪と呼ぶなら呼ぶや。오히려각성해버리는트랭크스밀리긴하지만어느정도싸움이됩니다하지만역시다굴에는장사없습니다토사와고쿠산을連れて타고에帰ってください。天父さんたちはあいつらを倒す方法。그렇게트랭크스만냅두고다들빤스는지게되고돌아와서상처를치료하는손오공でも行きたいんだ。行って役に立ちたいんだ。오천까지데려와미래에가서도움이되고싶다는작은트랭크스一つ方法がある。마후바다。피콜로는자신의아버지격인피콜로대망이당했던마봉파를추천해줍니다그렇게손오공은무천도사에게마봉파실속일태강의를받습니다그렇게봉인용병을챙겨서미래로떠납니다트랭크스도다행히전투에서살아남았습니다마이때문에또싸우러와서또털리는트랭크스그때손오공일행들이다시미래에도착합니다타임머신을불태워버리는블랙오이카카로토스보아도우시타이케네타임머신의나가다기껏마봉파를배워왔더니봉인용병도타임머신과함께파괴됩니다마이코부시대캐리오츠케르호가오레타치라시그때현지세계의고아스가나타납니다한가지놀라운점은천사들은섬기는사람이사라지면다음섬길사람이나타날때까지없어진다고합니다고아스요산도모코로스코토니나루토와그렇게또다시이들의전투가시작됩니다그몸은손오공밖에못쓰는몸이라며드디어위에선베지터그런베지터때문에또다시성장하는블랙감의이칼의強さがいかほどのものなのか。その身に刻み込め。별의별기술다쓰는블랙한편나머지일행들은봉인병복구작업에성공합니다손오공이바쁘니트랭크스가속속마봉파를배워봅니다그렇게마봉파를바로성공시키는트랭크스봉인에는성공하지만정작중요한부적을챙겨오지않았습니다결국바로봉인에서풀려나는자마스인간은ただの虫けらではない仕方がない遊びは終わりだ그렇게둘은포탈합체를하게됩니다この気高くも美しい不死にして最強の神ザマスを신의기술에속수무책인오공과베지터흡사스사노우의당해버립니다끈기로극복해내지만자마스에겐닿지않는주먹트랭크스를지키려다당해버린베지터와합체자마스와1대1로싸우는손오공그때자마스에게이변이생깁니다기회를놓치지않는손오공어째서인지신체회복이안되는자마스자마스의몸은確かに不死身となったが、ブラックはそうではなかった。불사신이아니었던블랙과합체해서신체에이상이온것이었습니다베지타力貸してくれ。ほら、たちも合体すんだ。그렇게베지터에게전달되는포탈할귀걸이와선도한쪽そういや、メイに合体したときは二度と戻れねって言われたけど。海王神でないものに対する合体効果は1時間しか持たないのだ。슈퍼에오면서설정이바뀌어개왕신이아닌자가합체하면1시간이지나면풀린다고합니다그렇게포탈합체를하게됩니다何者だ。お前が一人になったからこっちも一人になったのさ。俺はベジータとカカロットの合体ベジットだ。そしてこれがベジット。간단히공격을막아내는베지트압도적인모습을보여줍니다마인부우때의기술써주는베지트인간제로계획에눈물까지흘립니다점점더추하게변해가는자마스마무리를하려는찰나합체가풀려버립니다まだ1時間経っていませんよ合体を維持する力を使い果たしたか그때트랭크스가나서봅니다모두의기대를검에담고싸우는트랭크스俺は、みんな
を助けるために戦い、みんなに助けられて生き延びてきた。それが俺だ。それが俺たち人間だ。トランクスでしょうよ。感じる、みんなの力を俺に貸してくれ。그렇게자마스를가르는데성공합니다그렇게사라져버린자마스ありがとうみんな갑자기지구를덮기시작하는이상한기정체는아직죽지않은자마스였습니다지구와하나가되어버린자마스현재시대에까지영향을끼칩니다그렇게트랭크스와마이를제외하고미래의모든인류가죽고맙니다침착하게선두를찾아보는손오공난다요센즈장전왕에게선물받은버튼이었습니다この世界の全王様ってまだいるんかな?もちろんおいでだと思いますよ。그렇게버튼을눌러미래시대의전황을소환합니다자마스를보고열받은전황消しちゃった方がいいんじゃねえか?そうだね。こんな世界。전황의급발진에고쳐둔타임머신을타고도망칩니다덕분에완벽하게지워지는자마스다시미래로돌아온손오공과트랭크스미래시대의전황을데리고옵니다그렇게미래의전황을데리고젠장약속通りいい友達連れてきてやったぞ현재전원과친구를시켜줍니다이후우이스는트랭크스에게멸망하기전의미래를되돌려주겠다고합니다개왕신이살아있을때로되돌아가미래의비루스에게자마스를파괴해달라고할예정하지만그렇게되면미래의트랭크스마이는각두명이되어버린다고합니다一緒に戦ったみんなが生きてる時代なんだ私にはそれが一番だ사연식인사를해주는베지터그렇게다시생긴미래로돌아가는트랭크스와마이그때소노반이마중을나와줍니다자기시대의스승소노반이떠오르는트랭크스박사오겐키데그렇게미래로돌아가게됩니다이렇게미래트랭크스편은끝이나게되고시청해주셔서감사하고우주서바이벌편에서만나요